강원 도내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들은 입국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바로 격리하기 시작했지만 상당수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져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버스 한 대가 기숙사 앞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하고 큰 가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막 입국한 강원대 유학생들입니다. 1차로 입국한 9명의 유학생들은 대기 중인 교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천막사로 들어갑니다. 발열 체크랑 문진표 작성 그리고 자가격리 동의서 작성 이렇게 해갖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외부 접촉이 차단된 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기숙사에 격리된 중국 유학생들은 의사가 포함된 검진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를 받게 됩니다. 3월 16일 개강 전까지 강원도에 6개 대학으로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은 739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유학생 전원이 격리가 쉬운 기숙사로 입소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학은 물론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기숙사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지조차 강원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육지책으로 식비 지원 카드를 대학에 제시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저기 기숙사 쪽으로 유도하려고 식대를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숙사 밖 중국 유학생 관리 문제가 개강을 앞둔 대학과 코로나 방역 전선의 최대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